마세구장 광주광역시로 떠난 오늘의 리얼 맛집. 가을 분위기 한창 물오른 이곳에서 맛집 추천도 한껏 만개하길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데. 안녕하세요. 잠시만. 잠깐만. 세울 수가 없죠. 터막하지 않은 맛집 사냥. 맛 PD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아, 지금이요. 추천 향해서 달려. 같이 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맛집 찾고 있어요. 맛집 광주예요. 네. 맛집 어디? 없죠. 될 텐데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색다른 맛이에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끝내줍니다. 그 정도예요? 단서 포착. 선선한 가을에 딱 안성맞춤인 메뉴에 색다름까지 더했다는 이곳. 맛 좀 아는 광주 식객들 입맛까지 취향 저격 제대로 해버렸다는데. 입구부터 갈비들 틈이 없는 것이 과연 심상치 않은 맛집 보스 뿜뿜 뿜어대고.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것이 맛있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맛있어요, 자주 오죠. 그리고 맛없으면 오지 마라, 오라기도 안 오죠.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의 늪으로 네. 빠져들어 버린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는 기본 인증샷은 필수. 그나저나 이 산더미는 무엇이다요? 갈치조림이나 뭐 조림에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감자탕에 이거 뼈다귀에 줄기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다. 이 까만 거 뭐예요? 어떤 거? 이거? 고구마. 고구마. 딴 데는 가면 쓰레기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고구마 순으로 해요. 아~ 감자탕의 변신은 무죄. 사람들 발길 줄기차게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하고 거대한 검은 산에 있었으니.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을 필두로 에베레스트 나무롭지 않게 쌓이고 또 쌓인 고구마 순 산 정복 시작하면 그 끝에 마침내 만나게 되는 두툼한 고기의 작태. 신봤다! 산삼 부럽지 않은 감자탕의 재발견. 고구마 순 감자탕. 예, 딱 후딱 촬영하더라고. 무슨 면같이 돼 있어요. 아, 고구마 순 너무 맛있죠.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예.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너무 반갑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저희도 반가워요. 반갑다면? 어떻게 그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럼요. 야,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래. 쉽게. 소환 사람만큼 인심 좋은 사장님의 자신 있는 손맛을 푸짐하게 담았다. 진짜 독특해요. 치킨 섬유가 풍부해 많이 먹어도 속 편안한 고구마 순. 맛있겠다. 맛에 건강까지 더했으니 두 번 반하고. 국물 축축 먹으면 두툼한 뼈다귀와 함께하는 순간 세 번 바라는 건 시간 문제였다. 엄지간 축축. 어떻게 보면 고사리 같은데. 아이고 밥보다 바빠. 같이 싸서 먹으면 어때요? 맛있는데요? 조화가 딱이지. 인상첨화. 고기 발라서 고구마 순 얹고 국물까지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금상첨화. 고구마 순과 고기의 만남. 여기에 같이 은 쌀밥까지. 그야말로 환상국 음악 밥도둑이에요. 맛이 어때요? 고사리라 비슷하긴 한데 질기진 않아요. 쫄깃쫄깃한다. 되게 질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쓰레기는 부서지는데 안 퍼지니까 쫄깃한 식감이 끝까지 가요.